와 이거 엄청 크네요. 제 손바닥만 한데요. 여기 30cm짜리예요. 이게 크니까 국회 같은 건 찍어도 잘 안 나오거든요. 크니까 진짜 엄청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빵빵한 애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와. 태국에서 가장 유명해요. 아. 그래서 대회에서 1위를 많이 하는 백질이. 와. 진주 같은 빛깔이 나는 이 백질이 굉장히. 아, 꽃들이 휘날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게... 와, 이렇게 많으니까 또 이쁘네요. 파래? 어, 있네요. 예, 네, 파래 이렇게 보이실까요, 여기? 예. 네. 정해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걸로도 확인하기. 대차는 저희가 원래 대차 한 지 오래됐어요. 아이고, 귀엽다. 혹시 비늘이 좀 거칠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아. 빠르게 생장하기 때문에 비늘이 취미생활 하다가 부족하면 사리게 됐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계란 노른자 같은 색깔 나면서 애들이 굉장히 예뻐요. 우와! 위에서 보니까 더 예뻐요. 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 물보입니다. 오늘은 A2B 수족관에 왔는데요. 금붕어로 유명한 만큼 밖에도 이제 금붕어 사진들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크네요. 여기 이제 자연토를 한다. 제 손바닥만 한데요? 여기 30cm짜리예요. 30cm짜리요? 네. 와 이것도 분양하시는 거예요? 네네 분양해요. 지금 이게 16마리가 들어왔는데 이 네. 친구가 가장 예쁜데 이 친구만 지금 남았어요. 와 엄청 크다. 네 그죠. 왕도 커야 돼요. 큰 걸 키우려면. 먹는 것도 많이 먹겠네요. 어 그렇죠. 사람도 잘 따르고 네. 예뻐요. 이게 크니까 국기 같은 건 찍어도 잘 안 나오거든요. 크니까 진짜 엄청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지금까지 얘는 이제 푼 오란다 치고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제 네. 꼬리나 이런 게 균형이 안 맞는 경우에는 예. 이렇게 보시면 요 꼬리가 아래 위가 균형이 안 맞으면은 예. 한쪽이 처지면서 부러지거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큰 예. 사이즈일 때는. 예. 근데 얘는 균형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유형도 좋고 사이즈에 비해서 유형도 굉장히 좋고 꼬리 힘도 있어서 꼬리도 잘 세우고 있는 아이예요. 와. 근데 얘네 지금 되게 이 바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는 금붕어를 잘 모르지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얘네가 되게 태용이 예. 태용이나 그 이제 측면에서 관상하는 종류 애들은 예. 이 옆에서 볼 때가 예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와, 등선이 곱게 라인이 잘 떨어져야지 되고 예. 헤드랑 요즘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요 빵빵한 애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와. 그래서 정갈한 비늘하고 그리고 이제 등선이 곱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이제 농장에서 선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요건 아주 좋은 개체예요. 와 엄청 이쁘다. 이제 맹의 네. 하이브리드 난지예요. 아, 맹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브리더신가 보네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해요. 아. 그래서 이제 대회에서 1위를 많이 하는 비티팜 농장의 예. 브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비티팜 아. 로즈테일 브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래서 버팔로 난지의 얼굴의 장점하고 예. 이제 라이언헤드의 이제 좀 더 높은 최고를 믹스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종이에요. 사장님 근데 방송하셨었어요? 말씀 되게 잘, 되게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딱딱딱. 이걸 매일 해요. 손님들 아. 오면.
이게 라이언헤드 안주예요. 이게 운안주라 그래서. 와. 운안주의 특징은 요 백질이. 와. 진주 같은 빛깔이 나는 요 백질이 굉장히 유명해요. 와. 그래서 요건 운안주 종어예요. 예약된 게 책이는 한데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네. 얼굴도 너무 귀엽고 운안주는 귀여운 얼굴하고. 예. 이 진주 같은 백질이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금붕어 시작한 게 이 운안주에 관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아. 얘네도 굉장히 얘네도 외국에서는 인기가 많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렴한 어종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예. 요 큰 캣패드들이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는 애들이에요.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얘도 엄청 크고. 네, 얘도 자이언트예요? 아니요, 이거 로스텔 종어인데. 네. 지금 한 줄 상급은 아니에요. 아. 얘들이 알 뿌리고 막 지금 먹고 막 이래가지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 저 이렇게 금붕어 많은데 처음 봤네. 저희가 페이처니까요. 아. 와, 여기도 있구나. 와, 뭐 꽃들이 휘날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게 로즈테일이. 네. 지금 이 사이즈부터는 이제 어항에서 몸 크기는 많이 안 크고 꼬리가 성장하는 그 시기예요. 아. 네, 왜냐면 저희가 수입할 때 꼬리가 다 자라서 오면. 네. 수입 들어오면서 꼬리가 잘 부러져서 와요. 꼬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몸만 성장시키고 한국에 들여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항에 놓고 한 2, 3주만 지나면 꼬리가 굉장히 화려해져요. 중국 난주예요? 네, 이게 중국 난주예요. 중국 난주? 오. 이거 밀크카우예요, 이게? 뭐라고 불러요? 보통 이거 워싱 페인티드라고 해요. 워싱 페인티드? 네, 책에서는 워싱 페인티드라고 하는데 그냥.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색 블랙이 섞이면 그냥 밀크카우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긴 해요. 와, 이렇게 많으니까 또 이쁘네요. 그죠? 이제 뭐 중국 난주들은 좀 우르르 같이 몰려다니면 훨씬 더 예뻐요. 집에서는 소량씩 키우시는 게 애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죠. 중국 애들이 컬러가 화려해요. 아. 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계절이 없이 거의 따뜻한 기후이 있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주거든요. 많이 주고 물을 많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애들이 크게 자라요. 빠른 시일 내에 크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비늘이 조금 거칠은 느낌이 있게 되는데.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비늘이 좀 더 이제 색감이 더 깊고 다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 여기가 암이에요? 여기가 암컷. 여기 암, 밑에는 숯이에요? 밑에는 수컷이요. 근데 암수를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 수컷 같은 경우에는 팔에 초성이 있어요. 보이실까요, 팔에? 어, 있네요. 네, 팔에 이렇게 하얗게 도도도도 있죠. 네. 여기 초성이고 이제 심한 애들은 얼굴에도 다 나기도 하고. 아이고, 고고고고고. 얼굴에도. 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있는 게 가장 많이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실까요, 여기? 예.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정액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걸로도 확인하기도 해요. 이 초성이 번식 시기가 아닐 때는 잘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 어항에서 이렇게 억지로 짜보시는 건 좋지는 않은데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기는 좀 작은 친구들이에요. 네, 이거 중국 난주 작은 사이즈. 아, 작은 사이즈들도 분양 받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어항이 작거나. 예. 아니시면은 작은 것부터 크게 키우는 그런 키우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작은 애들로부터 많이 시작을 하세요. 아, 어? 근데 베타도 하세요? 베타는 저희가 원래. 네. 베타 한 지 오래됐어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베타를 주력으로 하진 않고. 네. 서브 어종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근데 사장님, 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밑에 다라이에 있는 친구들은 왜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일주일마다 저희가 매주 호비되는 아이들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매주. 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애들이 입문용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이런 다라이에 있는 밑에 있는 친구들은 좀 입문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입문용 개체여서 거의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소비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아. 저희가 어항에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주로 그러면은 저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도 하시고. 네. 오셔서도 권장하시고요. 아. 보통 조그만한 흑난주. 네. 홍백난주 그리고 깔리코 난주 이런 조그만한 캐보란다. 아까 큰 캐보란다 그 나왔던. 예, 아까 봤습니다. 그거의 어린이 버전이에요. 아.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오, 우와. 지금 밥을 먹어가지고 애들이. 오. 얘네도 수컷이어서 이렇게 수성이 선명하게 보이죠. 네. 한번 방정을 하거나 장난.
너무 순둥순둥해 보이네요. 사이즈 클수록 애들이 유형이 느리고 네. 그리고 이제 호기심도 많이 없을 때여서 핫다를 했을 때 사고가 많이 안 생기는 편이에요. 피곤하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늘이 좀 거칠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비늘이 좀 두껍게 자라다 보니까 네. 비늘이 좀 거칠은 느낌이 있어요. 사장님 원래 금붕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물고기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취미생활 하다가 소족관을 차리게 됐어요. 버블아이요. 네. 우리나라에서 소포안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란 노른자 같은 색깔 나면서 애들이 굉장히 예뻐요. 우와. 이거 인기 많아요. 이거는 이제 상면에서 관찰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냥 일반 어항에서도 많이 키우세요. 와 신기하다. 그죠? 이 토포의 노란색 색깔이 너무 예쁜 색이죠. 네. 중국 애들은 이 색깔이 많이 껴요. 한국은 이렇게까지 노랗게는 안 나와요. 저는 순간적으로 봤을 때 오징어인 줄 알았어. 지금 그러면 여기 이쪽 라인에 지금 있는 게 여기 버블아이고 옆에도 버블아이예요? 네 맞아요. 색깔 컬러만 다른 거예요. 아. 중국은 어릴 때부터 버블이 조금 더 커요. 사이즈일 때는 버블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여기 금붕어가 몇 종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시즌마다 좀 다른데 네. 이제 종류가 많을 때는 한 30가지 종류까지는 있어요. 와, 금붕어 천국이네. 매주 수입되어요.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금붕어 많은데 처음 봤네요. 진짜 많다. 전체적인 모습이 이야 엄청 많네. 와 보면은 온통 금붕어예요 진짜. 난주 뭐 오란다 해서 측면 관상부터 해서 상면 관상까지 진짜 금붕어 천국입니다. 온통 와 뭐 그냥 감탄사밖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죄송할 정도로. 볼거리 천국입니다 진짜 엄청나요. 먹는 눈도 있고요 오란다들도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애들이 지금 이렇게 어항이 많으면은 좀 상태가 별로일 수도 있는데 다 이뻐요. 물론 이 중에 이제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도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본 걸로는 애들이 상태가 다 좋고 다 이쁜 것 같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 검은색 녀석들 너무 좋아하는데 카메라에 잘 보이질 않는 게 좀 아쉬워요. 백스크린이 검은색이어가지고. 밑에도 역시나 검은 애들. 이렇게 있어요. 밑에다 보여드릴게요. 오, 이건 위에서 보니까 더 이뻐요. 오. 이것도 막 좀 세 꼬리라고 하잖아요? 세 꼬리, 네 꼬리 되네요. 네 꼬리인 애들도 있고. 와. 상면에서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그러니까. 얘네도 입문용인가? 와, 입문용 치고 너무 이쁜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 한번 오면은 금붕어 무조건 분양 받으실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어천국. 지금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쁩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쪽 라인도 다 금붕어. 와. 여기도 다 금붕어죠. 금붕어. 여기도 다 금붕어. 이쪽에는 난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난주들. 물론 가정에서는 어항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글바글하게는 못 키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키우니까 대리만족이라도 해서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역시나 이쪽도 와 다 금붕어. 오란다, 난주 뭐 가득가득합니다. 밑에도 여기 있고요. 아마 여기는 예약된 개체 같고요. 디스코스도 보이긴 해요. 디스코스도 많이 보이네요. 디스코스들도 이렇게 볼트가 있고요. 여기 난주들도 있고요. 아, 너무 이뻐요. 와, 이렇게 해서 오늘 A2B도 금붕어 천국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하에 금붕어가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2층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엔젤과 크라운 로치 어항입니다. 컬러 그라스 테트라도 반짝반짝 굉장히 예쁩니다. 가짜 같죠? 이거는 진짜 신기했는데 크라운 로치들이 엄청 멋지게 군영을 이루더라고요. 바글바글한 게 엄청 신기하죠. 뜰채로 한번 떠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A2B는 금붕어 보기에는 최고의 수족관인 것은 맞는데요.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금붕어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유튜브 데이터를 보면 중소형어 키우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소형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와서 다양한 어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트라, 엔젤, 고비, 거북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피까지 없는 게 없는 수족관이더라고요. 어종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다 소개 못할 정도로 솔직히 너무 많은 어종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편하게 보시게끔 편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인기 있는 수족관이라서 그런지 손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솔직히 촬영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즐겁게 보실 구독자분들 생각하며 열심히 찍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밑에서 큰 금붕어들 보다가 소형어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귀엽네요. 소형어와 중형어의 극과 극의 매력, 여러분들은 어떤 어종이 더 좋으신가요? 저는 매번 촬영할 때마다 아, 금붕어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물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희 와이프도 금붕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금붕어가 확실히 인기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막상 키우려고 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늘 망설이다가 소형어에 만족하죠. 저는 그냥 구피랑 안심한 키워야 되나 봐요. 이쯤 되면 상어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족관 많이 다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A2B의 물관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제가 화면에는 담지 못했는데 소독기가 따로 있어서 뜰채 같은 것도 그때그때 소독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집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직원분들 그리고 사장님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손님들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물고기 관리를 더욱 꼼꼼히 해봐야겠네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영상 편하게 보시면서 필요하신 물고기가 있으시다면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컬러풀한 물고기들이 많죠.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와 이쁘다, 너무 귀엽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저는 아주 눈호강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수족관 촬영 다니면 대부분 가족 단위이거나 남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여성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쾌적하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A2B 수족관 탐방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굳건하세요. 물뽀!